쓸 데가 없는데. 개발도 하나 해야겠네. 2. 아, 왜 10만이나 양병선을 주장해가지고 5만만 하지. 5만만 하시지. 10만을 하셔가지고 내가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됐죠? 못 깼다. 유교사원. 예스. 조선의 건국을 도운 유교는 도시의 조선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죠. 네. 아예 기반이 유교였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불교도 많이 도와줬는데. 거기 누구야? 무슨 대사지? 그 명당 자리도 알아봐주고. 불교는 억불숭유 이렇게 해서, 그치? 뭐, 나그 고려 때 폐단이 많아가지고, 불교. 본분을 잃은 나라는 존재할 정당성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유교 사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조세 수입 플러스 10투카시 돼요. 와. 그냥 플러스 10투카시 들어간. 10투카시 들어갔어. 이게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연간 아마 이게 연간 10일 거예요. 그래서 1당 아 월당 0.83 이거 12달로 곱하면 10이 올라가나? 맞나? 자, 욕자의 전통성을 입증하다. 나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군주가 앉는 옥좌에 무슨 정통성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는 후계자를 임명하는 후계자의 퇴위를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대. 정통성 20 증가하는데. 이거 지금 하지 말자. 정통성 없을 때 누르자. 4보다 낮은 행정력을 가지고 있거나, 15살보다 많은 나이 때, 할수 있는 거네요. 딱 샀네. 무오사가 일어났어. 1495년. 전 조정의 춘추관의 사관이었던 김일손 대신들의 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조정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건 김일손의 상소문으로 논쟁을 일으켰다. 그 결과 위협을 무릅쓰고 정보왕을 비판했던 많은 지식인이 수청되었다. 무오사가 시험에 나옵니다. 밑줄짝 김일손 1945년 무오년 아 1495년 네. 이건 좀 이따 하고. 능력치를 아예 올려주는 게 있네. 옥좌의 전통성 찍으면. 5개의 휘장을 보유하면은 상인 계층 탄압의 종결을 약속한대요. 상인에서 충성도를 얻고 탄압받는 상인 사라지는 탄압받는 상인은 우리가 무역력 아까 마이너스. 네, 무역력 20% 마이너스. 크레니비사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그래, 12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시험에 나와요. 이제 시험 안 봐서 너무 편해. 제일 좋은 것 같아. 사회생활하면은 시험을 안 봐도 돼서.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 누가 나를 테스트하지 않잖아. 김효사화가 조광조였나? 기묘한. 옛날에 막그 외우는 그게 있지 않았어요? 다? 지금 막 공부하신 분들 막 그렇게 외울 텐데. 이거 원래는 이거 12갑자를 해야 돼요. 알아요? 계산하는 거? 자축, 임묘, 진사오미, 진유술에서 갑을병정. 예.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못하니까. 외우죠. 이제 그 외우는 방법이 다 있었는데 다 까먹었다. 야마나.
손님들이 테스트한다고? 아니죠. 그건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테스트가 아니죠.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는 거고. 그거는 즐거운 일이지. 내가 음식을 해준다는 거 자체. 행복한 일이고. 미미광어? 미미광어가 뭐지? 미미광어? 미미광어? 어, 명나라 1,000명 터뜨렸어. 아니, 황금이 터뜨렸어. 미미광어가 뭐야? 광어야? 뭐, 또 외우는 게또 있나 보죠? 근데 무작정 이렇게 외우면 안 되긴 해. 외우면 안 되면 안 되긴 하는데 또 그 또 읽어보면 재밌어. 막 그런 거 하잖아. 조선 붕당의 이해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 이만큼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짜증나죠. 김묘사가 조광조 맞지? 을사가 여인천하라고? 여인천하라고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 인분 마지막 이교관영도 3. 와우. 이제 우리는 개종을 안 해도 된다. 인분 다 찍었고 인여가 많이 10%고 연간 조화 증가량 0.5. 그래서 조화 증가량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화를 찍으라는 얘기예요. 종교는 이런 아이디어 퍼센트가 없습니다. 인분에만 있고 종교는 이 조화에 관한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찍었죠? 저번에 종교조선 한번 찍었는데 개망했죠. 아무나 다 눌러볼게요. 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리듬을 타는 거지. 시장. 근데 시장 만들려고 그랬어. 무역력 때문에. 만들라 그랬어. 38, 38 광땡. 유교는 인본이 완전 인본이 찰떡이에요. 아마 다음 패치 때는 인본이 떡상하면서 조선이 떡상하지 않을까? 지금 조선 존버하시면 됩니다. 아마 떡상할 각이에요. 왜냐면 다음에 종교가 너프되기 때문에 인본이 떡상합니다. 인본이 좋은 국가는 유교 믿는 애들. 명나라와 우리가 아마 떡상할 겁니다. 빨리 조선 코인에 탑승하세요. 빨리. 아직 안 하신 후구님들 없죠? 빨리 탑승하세요. 10만 양병설에 따라서 10만 양병설에 따라서 우리는 병력을 뽑아버릴게요. 창이야? 삼지창 없냐? 삼지창? 포졸들 기부금 맨파워 3000 받아. 돈 많으니까. 됐어. 하나만 더 뽑으면 돼. 하나만 더 뽑으면 돼! 식민주의 떴다. 전하, 외국에서는 식민주의란 시대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합니다. 그러냐? 수용해보거라. 자, 알가르베에서 나왔네요. 수용해보거라. 성은이 만극하여 나인다 전하. 잠깐만요. 이거 시대관 얼마 돼야 되죠?
106포인트가 필요하네. 어디 수도를 잠깐 딴 데로 옮길까? 농지가 지금 좋은데. 농지가 없단 말이야. 조선팔도에 농지가 없어. 이게 다 농지인데 말이야. 경주로 가야 되나? 경주로 옮겨서 찍어야 되나? 경주로. 옛날 시대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옮겨서 찍을까? 그 다음에 명나라를 먹고 베이징으로 옮기고. 그테크? 심양? 심양. 심양 초원인데? 어, 헬로우. 예, 프렌치. 프렌치 사람이 왔네요. 아, 일본 먹었어요. 원정 한번 갔다 왔어요. 경주로 가자. 농지를 왜 하냐고? 개발비용 감소가 찍혀있잖아. 지역 개발비용 5%. 물론 저기 평초원도 좋아요. 초원은 페널티가 아예 없는 땅이라. 딴 지역은 페널티가 있는데 초원은 빵. 페널티 없음. 근데 이런 데는 보통 보시면 지역 개발비용 35% 있죠. 근데 이왕 있으면 농지가 있으면 농지는 줄여주니까 농지로 가는 게. 되었다. 10만 양별이래. 이의 말대로 10만을 양병하도록 하자. 하나만 더. 님이 일본은 때렸는데 20만을 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어? 귀족들 때리려고?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땅 한번 태우고요. 맨파워로. 아, 250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착취를, 행정을 착취. 외교가 많으니까 외교를 때려박아야겠네요. 전화 왜 안 되냐? 성리학의 제기 왜 안 되냐? 10만이 됐는데. 됐나요? 아, 됐다. 10만 양병설. 군사력 30, 육군 전통 5에 50 전통에. 와, 50 전통의 장군이래요. 땡큐. 에? 이게 50짜리예요? 허세? 아이, 허세 만땅인데? 쉬. 50짜리가 뭐세요? 자, 성리학의 제기. 논리적 추론과 통합의 중점훈련 지식과 행동에 대한 성리학 주의의 철학적 사상은 왕양명의 저술에. 아,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 양명학. 예. 이 사상들은 정통 유교 철학보다는 도교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 이거 깨알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 이 게임만 해도, 야, 우리 점수 많이 받겠다, 역사 점수. 우리 국가가 어떤 길을 택할지 정의한다. 성리학을 장려한다, 탄압한다. 성리학을 장려하면 이단의 관행도 2. 억제하면 불만도가 떨어지면 성균은 0.5, 연관전성 1. 하는데, 우리 성균 안 할 건데! 장려해야겠지. 이단에 대한 관용도가 그러면, 인본을, 아, 이거 참대신앙 관용도 올려주지. 이거 너무 지금 플러스 몇이야? 3, 4, 7, 9인데, 씨. 마이너스 2하면 7인데, 3까지밖에 안 되네. 10만 양병 했고요. 대형선 5개, 갤리선 30척 필요하네. 어, 카락 주는 애들 없나? 징발, 상인, 어, 징발할 수 있어요. 상인 길드한테 주고 징발하면 되지. 해안가에 줘야죠. 하나 더 줄까? 이거 어차피 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역력을 올리기 때문에 주는 게 좋죠. 징발. 그럼 다섯 개는 해결됐고, 대형선. 겔리만. 근데 이거 만드신 분이 이거 게임을 많이 해보셨는데? 이거 최대한 이거 요구 조건이, 이거 많이 해보신 분이야. 요구 조건 같은 게 딱 그, 응?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 겔리 서른 척. 겔리 서른 척. 근데 지금 우리가 확장 한 개보다 많이 뽑고 있긴 한 것 같은데. 합시다. 내각의 협력을, 좋다, 25. 외교가 다쳤다. 잠깐만, 어디 수도로 못 옮겨놔야 하지? 중상을 올립시다. 아련식 두 가지 잃어버리고 조세 영역을 잃는다. 위신 간부 충성도 잃는다. 영역을 잃는다. 유지하라. 많이 해보신 분이야. 인정. 시대관 1%. 아, 계층이, 여기 계층이 있구나. 아, 계층은 못 주는구나. 농지가 또 없나요? 에헤이, 실수했다. 아, 수도를 옮기는 거는 내가 아까 한성에 받았거든. 근데 지금 여기 투자하려면은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죠. 이제 106 이상씩 올라가. 한번 넣을 때마다 106 이상씩 넣어야 되는데, 개발도가 좀 없는데 넣으면은 여기 37. 물론 이게 더 수도를 옮긴 다음에 뭐 옮기는 비용은 있지만 행정력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 딴 포인트 아낄 수가 있어가지고 개발 안 된 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농지에 얘를 저거 상인을 괜히 넣었네요. 다시 빼야겠네요. 아니, 근데 겔리가 왜, 맞구나. 예. 그러면은 다섯 개 나오는 건 어디에 나오는 건가? 여기 나오네. 전주에 나오네. 오케이. 축제, 뭐, 축제. 이런 대로. 뺏은 다음에 주고. 근데 이거 우리는 지금 다 수용을 다 받아야 되는 게, 지금 포인트가 어차피 남고요. 개발도를 이제 멀쩡한 땅에다가 투자하느니 그냥 수도를 옮겨서 개발 수용하면서 하는 게 편합니다. 식민주의까지만 수용하면 나머지는, 인쇄술까지도 해긴 해야 되는데, 인쇄술은 이제 베이징을 먹으면 되니까. 왜, 이거 천년의 고도, 곧 천년의 그 수도 아닙니까, 경주가. 경주 좋잖아. 경주 왜, 경주 싫어? 300. 과감하게 옮기고. 그래서 탐험조선은 일부러 식민주의를 조선에 띄우는 건데 귀찮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대관 이거 개발도 한 번 더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돈 아까워요. 지역 개발 비용. 불만도. 개발 비용 감소. 아, 개발 비용 7.5% 됐네. 아이씨. 아, 이벤트 뜰 때까지 기다릴까?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좀 이득이라, 그래도. 예. 군사가 8, 9. 다 넣어도 되겠네. 네. 행외 군. 이렇게 되겠네. 행외. 행외, 군외, 군외,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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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외.
바보 같아. 평양 농지라고? 땡! 조언입니다. 틀렸어요. 행외. 왕이 아주 이대가 아주 잘 살아가지고,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게 포인트 모자랐는데. 수용. 700원만 모으면 되겠네요. 또 일단 개발도 투자하면은, 개발도 올라가면 이제 인력도 올라가고 수입도 올라가니까. 선원수도 올라가고. 좋아요. 나중에 저거 시대간 뭐 뭐지? 이거 뭐딴 시대 왔을 때 개발도가 또 많은 땅에 또 공장도 짓고 이래야 돼서. 네, 부담개체 올라갔죠? 명나라 때리고 싶다. 명나라 때리고 싶은데. 자, 왕의 승인. 왕은 단순히 방관하고 오랫동안 장군과 조언가 대의 국가대사를 결정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나약함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래요. 정통성 50 증가가 있는데, 필요 없다.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 니네 나라 걱정하라. 건방진 것들아. 발견 시대 끝난다. 지금 한 가지 고민은 황금기를 터트릴 것이냐. 황금기를 터트리고 명이랑 승부를 볼 것이냐. 네. 가이저우를 먹으러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심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요새에서 초원 요새라 별로 안 좋긴 한데, 여기서 1차 방어선을 피고 가이저를 먹은 다음에 존버를 해서 터트려. 요 끝나기 직전에 터트릴게. 120달인데 명이랑 싸우기 직전. 절대주의 써먹어야 된다고? 아니야, 우리 절대주의 플러스 해주는 거 있더라. 그거 나 이거 절대주의까지 안할 건데. 다음 광복절이 할 건데. 아, 재치 만땅. 다음 광복절이 할 거예요. 2019년에. 전쟁 걸었네. 문화적 불안정. 이거를 다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로. 네, 요거 찍는 데까지는 할게요. 네. 요거는 다 찍어봐야지, 또 한번 했는데. 우리, 저는 항상 광복절에만 일하죠? 평소엔 안 하고. 광복절 특집 좋아합니다. 조선할 때.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조선으로. 으차, 으차. 너도 칼질해. 발견의 확산. 아프가니스탄 봐라. 와.
우즈베카잔. 왜 돈이 마이너스? 훈련했다고? 아, 대형선 뽑혔다고? 9척만 더 나오면 돼요. 이순신 나옵니다. 우리 순신이 형. 순신님. 장군님. 시장을 우리가 몇개 졌지? 두 개인가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셋, 넷. 다섯. 이제 대형선이 확실히 비싸. 이렇게 많은 배가 필요하긴 하겠다, 명나라랑 싸우려면. 한 척만 더. 왕가 영역. 탱그리로 바뀌었대요. 탱그리 좋아했는데요. 자, 지지 요청, 행정력, 위해 소집, 군사력, 독점권. 하나만 더. 시대관은 800원. 일본을 또 뜯어가지고 돈으로 받아야겠네. 자원가격자 죽었고요. 인플레이션 감소? 우선은 쓰지 말자. 이거 만주를 빨리 뭔가 먹는 임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때. 만주 쪽이 좀 느리네. 정상적으로 저기가 얻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이 만주를 안 때리면 이걸 할 수가 없는 미션인데? 그건 조금 약간 그렇다. 왜냐면 이거 만주 먹는 게 너무 느린데? 이거 가지고 이거 뭐 하겠어? 소비 6년. 약간 그 개발 조선 느낌이 나는데요? 개발 투자해서 나중을 도모하는 그런 조선인 것 같아요. 일본을 치는 게몇 단계로 나눠져 있고, 중국을 치는 것도 몇 단계로 나눠져 있고, 상인 계급 됐네. 안전도 하나 감소합니다. 충성도 없고, 충성도 잃고, 탄압받는 상인 사라진대. 상업이 천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정식적으로 인정한 대가로 조선에 유연한 수입을 제공한다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도 수군 통제사 설치 됐다. 나왔고요. 3도 수군 통제사. 조선 수군은 지금까지 삼남지방에 각각 하나 또는 두 대의 수군 돌도사를 두어 각 행정 구역에 수군 방해를 맡겨 왔으나 해적 따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닌 실제 해군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통합이 필연적입니다. 원래 이제 통제사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게 통제하기가, 이게 해군 같은 경우도, 뭐 육군도 마찬가지지만, 해군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잖아, 서로. 서로 이제 합동 훈련을, 합동 작전을 하는 게 중요한데, 3도 수군 통제사가 다 설치되면서, 이제 해군을 통합하는 해군 참모총장이 되는 거지. 외교력 30, 해군 전통 10, 수호 직후제 연극 클립. 이순신 이벤트 그랬는데, 와. 최근 이순신의 재판은 군대 상습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탈영과 부주의의 죄로 기소된 이순신은 지금도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방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 투옥된 건가? 더욱이 그는 군대 할일 무엇인지에